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참선, 입바사나, 주력, 강경, 염불, 절등참 불교인 많은 수행법들이 있는데요. 그 법상 스님은 사실 불교인 수행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또 OS 제이스 쓰는 말인데, 수행이 없다라기보다는, 그 유의 조작을 기반으로 하는 수행,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은 중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도 반야바라밀, 이랬단 말이죠. 이게 불이, 중도에는 항상 불이 중도라는 또 수식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보통 수행한다 이러면 염불할 줄 알고, 독경할 줄 알고, 절할 줄 알고, 좌선할 줄 알고, 다 방법이 있는 건다할줄 알아요. 이건 다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불자들한테 중도 수행 하시느냐 물어보면 말을 못해. 중도는 뭔가 어떤 형식이나 틀이나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반야바라밀 아시냐 하면 모른단 말이죠. 왜 중도와 반야바라밀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게 따로 정해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이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행 아닌 수행. 예, 길 없는 길, 중도의 수행. 중도의 수행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방법론이 없어요. 왜? 방법론이 없는 이유는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 될 때만 방법이 필요해요.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그래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이 법에는 시공이 따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량수불, 무량광불.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간다라는 게 있을 때만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저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다. 그럴 때만 수행법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반야심경, 반야 금강경 자체가 바라밀, 바라밀 여기 이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편을 쓴 거예요. 그렇죠. 건너간다는 방편을 쓴 건데 그걸 곧이곧대로 말에 떨어져서 말을 믿어서 아,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저 깨달음의 언덕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야 된다라는 밑바탕이 있을 때는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할게 있는 거죠. 근데, 불이법이니까, 여기가 거기니까,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 사람이 서울을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뭔가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방법을 통해 가는 게 아니라, 문득 확인하면, 아, 여기가 서울이었다고? 그래서 문득 그냥 확인하면 될 뿐이지, 어떤 딱히 어떤 수행법을 통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모든 수행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막 얘기하신 것 같지만 그 윗바사나라는 것도 그냥 원론 같은 중도의 원론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냥 분별심을 지관이라고 해서 분별심을 멈추면 그냥 이 알아차림밖에 없다. 그냥 이늘 드러나 있는 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알아차림 이것뿐이다 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못 알아듣고서 사람들이 유의 조작하는 윗바사나. 앉아가지고 호흡을 관찰하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뭐를 관찰하고 뭐를 관찰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방편으로는 임시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라차님의 본래 뜻은 아니 이 소리를 좌선하고 이렇게 힘을 줘야지만 알아차려지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본래 성품이에요. 그냥 이 알아차림은. 그러니까 이 직관이라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본래 성품이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애써서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죠. 그리고 선도 마찬가지인 게 선에서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을 때 특정한 방법을 얘기를 하지 않고 초기에 육조, 마조, 임제, 뭐 조주, 황덕 이런 초기 선에 활활 발발했던 법문 듣고 바로바로 깨어났던 그 당시 스님들은 전부 다 앉아 있는다고 부처되냐. 앉아 있는 것은 오히려 마구니 짓을 하는 거다 하고 오히려 막 강하게 타박을 할 정도로 그리고 초기 선에서는 이제 좌선당 같은 게 아예 없었다 그래요. 그 법문 듣고 그냥 깨어나는 언하대오, 법문 듣고 깨어나는 전통이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송대 오면서 가나선으로 정착을 되면서 가나선의 초기 가나선만 해도 이 조사선을 어떻게 하면 좀더 대중에게 좀 쉽게 안내할 수 있을까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나선을 만들었지만 이거는 방법화돼 버리면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방법화돼 버리면 이게 막 애쓰고 막 생각으로 풀려고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0가지 정도의 반드시 가나선을 할 때는 지켜야 되는 어떤 조심해야 될 것들 이렇게 막 강조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방법화 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시대가 이어오면서
이게 약간 왜곡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때로는 이제 조금 가나선이 조금 이제 왜곡된 가나선도 일부 있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뭐 조계종도 보면 조계라는 이름 자체가 육조해능 스님에게서 육조해능 스님이 수행하셨던 지역이 조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조 조주 남전 뭐 마조 황벽 있는 그 당시 그러니까 임재종이라고 하듯이 그런 불교라면 이거는 따로 어떤 수행법에 의지하지 않는 그리고 가나선을 하더라도 가나선이 뭐랄까 머무는 바 없는 그러니까 가나선의 초기 어떤 대해의 그 살아있는 가나선이랄까 그 가나선의 모습 그리고 조사선의 어떤 본 모습 그리로 좀 돌아가야만 지금의 어떤 가나선이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가나선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식의 가나선이 이제 후대에 나오면서 그 유의 조작하는 오래 앉아 있어야만 되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수행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랄까 초기 선불교 때처럼 막 깨달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증명해 주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초기 조사선이라는 것은 놀랍게 사람들을 깨어나게 쉽게 깨어나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의 시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든 이 바른 법만 들으면 그냥 발심할 수 있고 그냥 나도 모르게 수행하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냥 나도 모르게 끌리고 나도 모르게 듣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막 간절한 생각이 있고 그러다가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간절해서 문득 알아차려지는 이런 식의 근데 이거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법문 듣는 거 발심하는 거 이것도 뭐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간절히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동반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어느 날부턴가 자꾸 내가 법문만 듣고 있다 아침에 눈 뜨면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저절로 화두가 들린 거죠. 쉽게. 그러니까 초기 선불교에서는 조사선이라는 걸 통해서 조사스님들이 계속 법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잔나물 들어! 이렇게 하면 뜰 앞에 잔나물 어떻게 들지? 그만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화두가 들리도록 법문 끊임없이 법문을 아직도 모르겠냐 하고 쳐주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화두가 들리도록 해서 수행한다는 생각도 없이 저절로 수행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보다 보니까 뭔가 난 알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문만 듣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머리로는 절대 헤아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머리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가슴만 답답한 그 모르겠음 모름에 딱 사무치는 게 감정화되는 어떤 의정 의단처럼 이렇게 딱 감정화된단 말이죠. 이러다가 이제 이게 깨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선은 그것을 조금 더 유의적인 방법으로 어떤 수행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구체화시킨 걸 이제 우리가 가나선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가능만 하다면 그 초기의 방식, 그 방식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진심을 해주어서 바로 견성성불 하도록 이끌어주는 이제 그런 법문들을 지금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서양을 넘어서 하고 있고 서양에도 이런 어떤 조사선의 방식으로 법을 설하는 영적인 스승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수 있고 그 초기 선불교가 저도 20년 전만 해도 아 그거는 환상이지 그게 말이 되겠어 어떻게 법문 듣다 깨어나는 게 말이 되겠어 이렇게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아 그 당시 그렇게 뭐 마주 밑에 139명이 뭐 깨어난 제자가 있었다 뭐 입실 제자가 있었다 그러는데 아 그게 허사가 아니었구나 아 그것이 지금은 정말 이제 좀 그 현실로 구현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고 조금 더 이렇게 망상을 보태본다면 그 명상이라는 그 전 세계적인 아주 흐름 이 막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이 지금은 막 되게 많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 다음 스텝으로 왜냐하면 명상은 내가 열심히 명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명상의 스승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다 끈 거에 비해서 뭔가 이 결과가 뭔가 모르게 좀 미진하거나 그냥 삼매 체험, 신비 체험 같은 거를 체험한 거에서 멈춘다든지 그때는 좋았는데 나오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처럼 그때는 좋았는데 나오면은 또 현실과 너무 똑같다든지 어떤 이런 벽에 다들 그 수행 명상 위주로만 했을 때 그 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까?
에 대한 어떤 그 명상하는 분들도 이거에 대한 답답한 궁금함을 늘 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제 명상을 하다가 이 벽에 부딪힐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부처님의 또는 이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법이 정말 수행 아닌 수행으로 놀랍게 자리 잡은 인류의 어떤 유일무이한 수행? 그게 어찌 보면 이 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운 공부인 거죠. 할 게 없고, 뭐, 타고난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본래 부처를 자기가 늘 쓰고 있는 거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쉬운 거고, 종교도 상관없고, 남녀노소도 상관없고, 불교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거는 뭐 깨달음이라는 말도 너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얘기고 어찌 보면 그냥 누구나 내가 누군지는 알고 살아야 되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게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야지 된단 말이죠. 또 현실이 괴로우니까 막연하게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 괴로움과 두려움을 해결하고 내가 이 삶을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부는 이제 어떤 하나의 틀에 갇힌 종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지금 명상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펴져 있듯이 이 선도 이제는 어떤 명상의 흐름 다음으로 어떤 이 선이라는 그것도 이제 후대 왜곡된 선이 아니라 이 초기 선의 어떤 육조 스님의 정말 마조 임제 스님의 그 활발했던 직지인심의 선이 점점점 이제 좀 빠른 시간 안에 세계를 바꾸지 않을까. 스마트폰 하나가 10년 만에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듯이 지금은 워낙 빠른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마음 공부의 시대라는 것이 이제 더 와닿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뭐 어떤 틀 없이 누구나 이 공부에 대해서 막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면서 처음엔 저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 어려운 선이 저 스스로도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딸 앞에 잔나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밖에. 근데 이걸 너무 자세히 풀어주면 이게 사실은 초기선에서는 이거, 그건 또 문제가 있다. 너무 자세히 풀어주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또 자세히 풀어주지 않으면 지금 사람들에게는 또 전혀 쉽게 말해 와닿지 않는 또, 그러니까 이 절묘한 어떤 그 사이에서의 말없음과 말의 사이에서의 어떤 이 중도를 잘 지켜야 되는 게 좀 하나의 어떤 과제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스님들과 어떤 공부인들이 이 선의 맛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방편들은 점점 더 하루가 다르게 이 방편들이 아주 몰라보게 좋아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땐 뭐 참 이 진정한 자기를 확인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스님이 이제 우리 유튜브니까 조금 말을 순화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선어록과 마음공부 정말 기가 막힌 책을 이제 쓰셔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안진병이식 좌선만 하는 현대 풍토에 대해서 예리하게 많이 이제 비판을 이제 하셨는데 이미 그 마조선사 그 당대부터 그렇게 그렇죠. 앉아서 좌선하는 것에 대해서 좌선하는 이제 수자한테 네 뭐 하려고 하냐 이거 부처 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마조선사께서 계속 벽돌을 갈고 있으니까 스님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벽돌 갈아서 거울 됩니까? 그러니까, 니는 그럼 앉아야 된다고 부처가 되냐? 하여튼, 이미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그렇게 깨우쳐졌는데도, 이렇게 계속 그 뭘 해서 가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정강선사가 이제 견성에서 이제 곡성의 한 절에 가가지고 밤중에 이제 법당 앞에서 오줌을 싸니까 스님이 나와가지고, 어떤 놈이냐? 어디, 그래서 오줌 싸고 그랬더니, 언 놈이 신성한 법당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오줌을 싸냐 그러니까 그 23살에 그 정강선사가 아니 부처님 아닌 데가 한 군데도 없는 데다 그럼 오줌을 어디다 싸는단 말이야 깨달은 자를 눌러보면 하여튼 저랑 안과 밖이라는 게 경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과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 그대로가 지금 깨달음 자체인데 눈 뜨면 바로 있는 그대로 지금 보고 듣고
일체 신령한 묘용을 부리는 그 자체가 이제 깨달음인데, 어디 가서 따로 구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굉장히 이제 스님께서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요즘 세상 분들은 진짜 복이 있다.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것도 참, 예전에는, 물론 이제 서양에서도 그 성경을 이제 소수의 수도사들만 독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보게 그다 독 묻혀놓은 그런 이제 소설도 있거든요. 독을 묻혀놓고. 그걸 이제 아는 것이 자기 어떤 특권이고, 그걸 일체 모르게 해야 이걸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권위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했던 그것이 이제 중세 시대였다면, 동생이나 다른 데 할 것 없이 이것처럼 이제 이것을 분명히 소수만이 독점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고, 당신 자신이 이미 부처고 이미 깨달아 있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정말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혁명이죠, 혁명. 부처님 당시에 이제 이미 혁명을 했지만은 끊임없이 계속 또 중간에 또 왜곡되고 왜곡되고, 소수만이 알지 니들은 중생들이야. 중생과 부처를 구별 짓고 이런 세상을 늘 되풀이되는 세상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참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이제 최고의 고통은 그 이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일체가 모두 공함을 관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공포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다, 고 신무가의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정도 몽상 구경멸 열반. 이것이 이제 반야심경 데미지요. 우리가 통상 이제 빈집에 홀로 있거나 어두운 길을 홀로 걸을 때, 짐승의 소리를 들을 때나 겁내고 귀신 나올까봐 이제 두려워하기 마련인데요. 두려움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네. 두려움이, 두려움의 이제 근본 원인이 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내가 있으면 두려워요. 내가 나라는 걸, 이 몸을 이제 나라고 여겨가지고, 내가 세상을 산다라고 하면, 나와 나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럼 나 아닌 게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죠. 나와 나 아닌 것들, 나와 세상이 둘로 나뉘게 되면 언제든지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부자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죽고 나면 또 어떻게 되지 하는, 약간 둘로 셋으로 쪼개지면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지옥 가면 어쩌지? 그럼 내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도 두렵고, 세상에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미래가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돈이 날아갈까 봐 두렵고, 뭐 집값이 떨어질까 봐 두렵고, 자식들이 사고 칠까 봐 두렵고, 몸에 갑자기 병이 나서 내가 말기암 판정 갑자기 받아 죽으면 어쩌지 싶어서 두렵고. 그러니까 모든 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두려움 속에, 근원적인 이 두려움 속에 모두가 벌벌 떨며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그 여기서 이게 근원적인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이 두려움에서 진짜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은. 그건 이제 이 세상이, 나는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져서 이 세상 따로 나 따로인 줄 알았는데 온통 통으로 하나구나. 이게 불이법이구나. 완전히 하나라면, 나뿐이라면, 오로지 나뿐이라면 내가 나를 공격할 수가 없고 세상이 나를 공격할 수가 없고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날 필요도 없고 못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내가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본래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옥과 극락이 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오는 게 아니고 나고 죽는 게 아니고, 이 불이법의 어떤 하나님의 진실, 뭐 원리스라고 부르는 이런 어떤 진실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야만 근원에서 완전히 이 두려움과 공포, 괴로움이 근원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공부야말로 정말 이제 우리 담화 스님이 안심법문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 헐떡이는 마음, 또 이 끊임없는 추구와 욕망, 끊임없는 근원적인 두려움, 공포, 여기에서 근원적으로 안심하게 만들어 줘서, 물론 아까 말씀 우리 나눈 것처럼, 처음에는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이 처음에 막 그 기분에 막 들뜨거나 이래가지고 막 그냥 에너지가 막 확 넘칠 수도 있지만, 그게 탁 바로 잦아들고 나면 이제
공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제 공부 시작하는 사람인 거라 그 시작하면서도 이제 뭐냐면 여기저기 이제 막 끌려다닐 땐 끌려다닌단 말이죠. 끌려다닐 때 끌려다니고 하는데 그 근원에서 이 알 수 없는 그 깊은 안심, 깊은 안도감, 어떤 내가 이렇게 끌려 뭐랄까 이제 아 내가 어디를 끌려가더라도 잠시 끌려가서 막 나도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막 이러겠죠. 그러더라도 이렇게 다시 돌아올 자리, 아 내 본래 자리에 딱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베이스 캠프를 내가 탁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이제 근원적인 안도감, 어떤 이런 것들이 내면 밑에 이렇게 깊이 쫙 깔려가지고 그걸 이제 뭐 스님들은 이제 푹 쉬게 됐다, 하나의 쉴 자리를 좀 이렇게 확보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뭘 얘기를 해더라도 전부 다 이렇게 이 공부 깨달음 뭐 자기를 확인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 돌리다 보니까 뭐 뭔 얘기도 똑같은 얘기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종교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불교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얘기인 거예요. 자기 괴로움. 자기가 괴롭지 않으면 이 공부할 필요 없죠. 그리고 역사,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의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준 무언가가 있느냐 말이죠. 어떤 지식을 얻더라도 그게 내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줬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괴로움 이것을 정말 완전히 뿌리부터 내가 진짜로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자기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불교가 아닌 게 서양의 수많은 선지식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란 이름 다 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스님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헤어스타일이고 이거는 그냥 옷 색깔인 거예요. 이게 디자인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은 그 굉장히 가장 근원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 종이라는 어떤 그 발달사를 보더라도 그 인간이라는 게 뭐 다른 짐승처럼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워낙 늘 잡아먹히고 뭐 이렇게 뭉치고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그냥 제일 잡아먹기 쉬운 아이스크림 같은 뭐도 어디 조그마한 새 한 마리만 잡으라도 껍질 벗겨서 먹으려고도 옹삭한데 이것은 껍질 벗길 필요도 없이 그냥 털도 없고 거의 그냥 그러니까 늘 쫓기고 이렇게 연약한 한 마리의 어떤 동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그런 것이 그 내장되고 두려움과 그렇죠. 불안의 어떤 존재가 그래서 아라한을 알아보는 것이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최후의 이제 아라한의 어떤 증표로 남방불교에서는 삼기도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음이 어느 정도 한순간 뒤집어졌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뭐 도구마성이라고 굉장히 뭐 사람들이 뭐 이제 그런 심리적인 거라든가 육체적인 것도 이제 어떤 장애가 오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 뭐 한 10몇 년 전에 굉장히 혼자 뭐 그 집에 있는데도 두려움이 막 그 서울 도시에 있는데도 두려움을 도저히 막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통은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을 모르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거의 공황장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중에 한참 있어야 이제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기가 인간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 뭐 이제 다른 식으로 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수행을 해서 제가 예전에 농뚱하게 어떤 거기 그 원효방 있는 부안에 이제 그 저기 저 울금바위 원효방이라고 이제 완전히 산 꼭대기 이제 동굴 원효스님이 이제 깨달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백지와 신라군이 싸워가지고 굉장히 예전에 많이 죽고 해서 막 그 뭐 하여튼 그런 신기가 많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수도처로 하여튼 그 산 위에 동굴 속에 수도처로 유명한 곳인데 제가 이제 하여튼 워낙 집에 있어도 두려우니까 제일 무서운 곳을 한번 가서 직면해 보자 그러고 이제 가는데 가가지고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동굴 속에서 그때 이제 밑에 그 절에 스님이 청화 스님 상자인 해우 스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올라가는데 해우 스님이 그 말씀을 안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그 무당들이 제일 기도를 많이 오는 곳인 모양이에요. 귀신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저기 저 다람쥐밖에 못 가는 거 딱 벽에 붙어가지고 동굴로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짐승도 못 오는 동굴인데 그 어두운 곳에 가만히 있으니까 한참 몇 시간 동안 어두워졌는데 밖에서 두런두런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절에서도 한 30, 40분 올라가야 거기 이제 근데
사람 소리가 도란도란 나드만한 뭐라 그러냐면은 뭐 조현 기자가 뭐 좀 이런 소리를 하는 그래서 아. 와 귀신이 이제 사람 이름까지 하는 거야. 이제 야 참 뭐 이제 집에서도 무서운데 이제 그 산봉대기 동굴 속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근데 금방 사람이 둘이가 남녀가 이렇게 오시는데 나중에 이제 효수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남자분이 거기서 이제 무술이 그냥 다 합치면은 합기도 태권도 다 합치면은 뭐 20, 30단 되시는 분인데 자기도 달마대사처럼 무술을 창안할기라고 거기서 백일기도를 하다가 귀신이 씌어가지고 이제 박수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은 짝이 되어서 항시 산행기도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짝이 되어서 산기도를 늘 이제 거기로 오는데 이제 해우스님이 오늘은 저기 이제 한겨레 조영 기자가 거기 있으니까 제발을 가지 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안 그래 이제 일어나서 그래서 올라와서 두런두런 뭐 내 이름까지 얘기하니까 귀신이 내 이름까지 안 해.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뭐 음식 몇 군데 차려놓고 이제 막 푸닥거리를 하시더만은 그 제가 이제 상대를 안 해줬더니 이제 앉아만 있었더니 몇 시간 있다가 이제 명구스러운지 내려가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 속으로 귀신은 다 불러놓고 또 내려간다 그러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이제. 아니, 이왕 올라왔으면 날이나 세우고 내려갈 것이지, 이제. 근데 그 별로 상대도 안 했으니까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새벽까지, 새벽이 날이 이제, 뭐, 아무리 기다려도 날도 안 세고, 이제, 무섭기는 하고. 근데 이제, 한 2, 3일이 지나도록까지 그렇게 무섭기라는 게, 뭐, 집에, 서울에서도 무서운데, 그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는데, 나중에는 귀신이 있으면은, 하도 무서우니까 귀신을 봐야 속이 시원할 거야. 그래야 덜 무서울 것 같아서 귀신을 불렀어, 이렇게. 귀신이 있으면 이제 좀 나와서 대면 좀 하자고. 이제 그랬더니, 역시 귀신이 없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해서 무술 하신 분은 귀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귀신을 쳐도 귀신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평안해지고, 이제 현실을 직면하다 보니까 귀신이 이제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티벳 분들, 방편 티벳 니보처들이 간혹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 이제 불안할 때 그런 식으로 깨달음으로 이렇게 스님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은 이제 그렇지만 그분들은 불안을 두려움을 그 떨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주머니 속에 담고 같이 가라 동행하라 이렇게 어린애처럼 이렇게 얼음 만져줘라.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때 그런 뭐 귀신을 부르고 오히려 이제 불안을 막 3일 동안 떨치려고 그냥 안절부절 해도 불안이 안 떨쳐지더라고요. 두려움을. 네, 그런 것보다 3일 지나서 조금 이제 아예 이제 그것을 수용하고 그랬을 때 조금 이제 편안해지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놓고 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지금도 이제 해우 스님한테 이제 농담입니다. 원망스러운 것은 그 어두운 곳에서 새벽에 오직 그 저기 저 해우 스님이 목탁 치실 것만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날이 새도록 목탁 소리가 안 들려서 언제 날이 셀지를 기다릴 수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저하고 말씀 나누고 서울 어디 다른 데 출타하셨다가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랄까 이게 이제 두려움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두려움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거나 두려움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방법들을 써서 뭐 약을 먹든지 뭘 하든지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이게 취사간택의 방법으로 분별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두려움을 피해 도망치거나 싸워 이기거나. 그런데 이 중도적인 방식이라는 건 길 없는 길이라는 거는 도망치지도 않고 다 싸워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거기서 직면하고 그것과 같이 있어주는 같이 있어준다라는 게 둘이 아님을 실천하는 거죠. 불이법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그냥 힘을 빼고 그냥 거기에 그것과 함께 그냥 있는다라는 거는 마치 그것과도 비슷해요. 이렇게 그 대해 서장에도 보면 너무 뜨거운 불길 때문에 내가 너무 뜨거워 죽겠는데 어디로 피신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불길 속으로 피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공포가 있을 때, 그 괴로움이 있을 때 그걸 피해 도망치려고 하거나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건 분별의 방식, 중생의 방식이라 그건 더욱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걸 직면하고 그것과 그냥 함께 있어줄 때 그것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것과 완전히 하나 있을 때 그러면은 두
둘이 아니다라는 게 귀신이 없다라는 소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도 없는 거죠. 그냥 이게 완전 그 자리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 허용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선 공부를 하더라도 현실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편으로 좀 쉽게 선불교를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괴로움을 직면해서 그것과 같이 있어라고 그냥 허용해주고 그것과 같이 존재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본인도 수행인지 모르는 거지만 그게 바로 어떤 중도 불이법을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공황장애 있던 사람, 뭐 온갖 문제 있던 사람, 심지어 귀신 씌인 사람, 뭐 모든 문제 있던 사람들이 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같이 있으라고만 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 층간 소음 때문에 10년을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분노하다가 정신병원을 다니고 어떤 좋은 거를 막 약을 써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거 같이 있어주라는 얘기를 이제 좀 이렇게 쭉 했더니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하, 진짜 나 스님은 좀 딴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안 해본 게 없는데 그런 것까지 그런 걸로 될 것 같았으면 내가 10년이나 가고 내가 멀쩡한 사람인데 정신병이 왔겠냐고 막 처음엔 그러시다가 나중엔 아무 다른 방법으로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다시 한번 보자 해서 제가 써드린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분 말로는 꿍꿍거릴 때 그전에 맨날 피해 도망쳤는데 꿍꿍거릴 때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았대요. 앉아서 그걸 그냥 그대로 흡수하고 그냥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소리를 들어줬대요. 완전히 들었고 한 일주일 이상 그렇게 들어주고 있는데 내가 이걸 도망 다녔던 이게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이게 허용이 되더래요. 이게 그러면서 10년간 그렇게 이걸 없애려고 이게 내가 정신병인갑다 해서 이걸 치유하려고 애쓰던 게 안 되다가 너무 방법도 아닌 방법? 이거 어이없는 길 없는 이건 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사라질 수 있죠? 이해를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 삶의 비밀이란 건 이렇게 단순한 데 있는 거죠. 자기에게 그 삶 속에 그 눈앞에 언제나 여기에 답은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해 자기 생각 속으로 넘어가서 분별 속으로 가서 취하거나 버리는 걸 통해 싸우거나 도망치려고 하니까 사실은 거기 있을 때 내가 바로 그것이고 내가 바로 깨달은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가장 쉽지만 가장 어찌 보면 위대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말씀 하실 때 아 참 이런 거 관련된 기자 씨인데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 때 거기까지 찾아가셨다라는 거는 야 내가 두려움 피해 도망쳐가도 될 일이 아니겠구나. 직면하러 간 거거든요. 그 뒤로 싹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종이 호랑이에 끊임없이 이렇게 종이 호랑이하고 싸우면서 맞아요. 살고 종이 호랑이에 두려워하면서 맞아요. 사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네. 저 자신부터 하여튼 이제 그 이제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암송하는 것이 반야신경이고 반야신경의 핵심은 반야바라밀다입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야만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했는데요. 그 반야바라밀다는 무엇입니까? 또 이제 법상스님은 반야신경과 마음공부에서 이 책이 제가 법상스님 책 중에서 굉장히 특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다와 가나선의 깨달음을 이것이 그대로 통한다는 것을 명쾌하게 풀어 주셨는데요. 반야바라밀다가 어떻게 선의 조사들의 깨달음과 통합니까? 네, 부처님은 이 공부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이 중도라고도 할 수 있고 반야바라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안약따라 삼맥삼보리 뭐 뭔 말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반야바라밀 하는 그 말 뜻을 따라가 본다면은 반야는 이제 지혜 무분별지를 얘기하고 반야바라밀다라는 거는 이 중생인 내가 저 부처인 부처로 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겠다. 고해 바다를 건너서 완전한 깨달음의 언덕에 내가 완전한 안심할 수 있는 언덕에 오르겠다. 이런 어떤 뜻을 이제 지혜를 통해 깨달음의 완성을 이루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지혜의 완성, 깨달음의 완성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강경에서 또 반야경에서 가장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를 통해서 저 깨달음에 이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보고 되게 헷갈려하는 게 금강경 반야심경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반야바라밀를 실천하는 거야라는 답은 안 주고 반야바라밀이라고만 얘기하니 그럼 구체적인 반야바라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건 길 없는 길이고 방법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야바라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이중도라고도 할 수 있고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이거의 본질은 불이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중도를 반야경이라는 자체가 초기 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도의 길, 그 깨달음의 길, 그 길을 다시 돌아가자. 다시 초기 불교로 되돌아가자 하는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뜻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회복운동이거든요. 그 거기서 딱 모토로 내세운 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게 바로 중도의 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무분별지라는 우리는 분별지만 알고 취사 간택하는 것만 알고 살다가 그래가지고는 바라밀 할 수 없다는 거죠. 네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없다. 그건 어떻게 자각하냐? 불이 중도를 깨닫는 지혜. 이 지혜는 바로 무분별지다. 그래서 이 분별하지 않는 그래서 금강경 반야심경 같은 데 보면 이 무분별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하지 않는 지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좋고 나쁜 거 좋은 건 내 편은 땡기고 남의 편은 밀쳐내고 뭐 집착하고 버리고 하는 이 취사 간택만 평생을 하고 둘로 나누는 것만 평생하고 살았는데 그거 이전에 그게 그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래 고요하던 그 일 없는 자리 뭐 자리라고도 할 수 없는 이 무분별지라는 무분별심이라는 본래 일 없는 이것을 확인해야지만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반야바라밀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지리산 상무주암에 그 이제 보조 스님께서 깨달음을 견성하신 상무주암에 지금 그 현기 노수님께서 40년째 홀로 그렇게 이제 계시는데 이제 그분 나한테 그때 갔을 때 그분은 이제 그 넓은 산골에 감자나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끼니도 그냥 감자로 많이 때우시고 감자를 우걱우걱 드시면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요. 그 말이 제가 보기에는 반야심경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반야바라밀 따르는 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요. 그분이 네. 이제 감자를 이렇게 드시면서 해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게 반야바라밀 따 반야심경의 네. 의미상 핵심이 네. 조교 노원 계공 도 일체 고액인데요. 네. 뭐 실질적인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라 이러면 네. 이무소득할 때 무소득. 예, 예. 본래 소득이 없다. 얻을 바가 없다는 게 반야심경의 공성이거든요. 예, 그게 공성이죠. 예, 예. 법상 스님은 선으로까 마음 공부해서 깨달음이란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 거기에 이제 나가 완전히 빠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무엇이 깨달음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깨닫겠다. 그래서 예.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예. 내가 지금 중생인 내가 부처인 내로 딱 변해버리겠다. 예. 그런 생각이 있는 동안은 그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내가 우리 나라고 생각했던 그 부처를 추구했던 그 내가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나인 줄 알고서 내가 추구했고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했고 그 내가 좀 더 잘나고 싶고 내가 부처로 바뀌고 싶고 하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 공부한다라는 거는 정말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그 자체가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러나 또, 발심해서 공부하는 동안은 내가 수행한다라는 마음을 또 안 가질 수가, 마음을 내야 돼요. 근데 또 결국에는 그걸 또 놔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되, 함이 없이, 뭐 해라, 라는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뭐 이제 깨달았다, 할 때는 내가 깨닫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닫는 나라는 주체가 깨달음이라는 어떤 대상을 딱 가지는 게 아니라 법이 법을 그냥 확인한다. 그냥 이 마음이 마음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뿐이니까 이 말도 어폐가 있는 거죠. 그냥 마음 하나뿐. 그래서 불교에서는 뿐이라는 말 오로지 법뿐이다는 거죠. 마음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마음을 뭐 확인한다라는 말도 이게 좀 견성이라는 말도 문제가 있죠. 뭐 보는 성품이 따로 있고 보는 내가 따로 있다.
그것이 진짜 견성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본래 하나였음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거기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죠. 네. 대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이 유튜브 이름이 휴심정인데 마음을 쉰다. 그러면 마음을 쉬면은 그 자리에 그냥 드러나는 것이 견성이 아니고 현성이라고 나타날 현이라고 네,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적절한 네. 이렇게 뭔가 본다 그러면 네, 보는 네, 주체가 꼭 네.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사기 때문에 예, 휴심 즉 현성이로 네. 이제 네. 뭐 이제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말이 또 말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이라는 이제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나라는 말이 전혀 이제 다른 의미로 쓸 때가 많잖아요. 뭐 중생심이 있고 네. 뭐 열애심 진여심이 있다고 하듯이 나라고 할 때도 이제 에고로서의 나, 네. 몸과 마음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오온으로서의 나를 또 이제 우리는 보통 일상적으로 나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나라고 할 때는 그 나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뭐 나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마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뭐 달마 스님의 무심론이라는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무심이라는 게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 무심이 바로 진심이거든요. 네. 본래 마음. 본래 마음이 마음 없음을 깨닫는 게 본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음도 본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깨달음이고. 네. 그러나 깨닫고 나면 깨달음도 본래 없구나라는 걸 깨닫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또 있다고 방편을 써서 그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또 이끌어야 되는 측면도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야말로 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망상을 짓고 있지만 그게 실제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 예. 그걸 뭐 이름에서 참나라고 할 수도 있고 예. 무아라고도 할 수 있고 예. 이름하여 그런단 말씀이에요. 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경전이 반야심경과 금강경인데요. 이제 두 경전의 핵심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기존의 삶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이제 수정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삶의 방향을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살던 삶, 네. 내가 살아가던 삶에서 내가 사라지는 삶으로의 네. 전환이죠.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인생을 한번 부자가 되게 해야지, 네. 성공해야지, 뭐 네. 어떻게 살아봐야지 하는 이렇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평생을 나를 강화하는, 아상을 강화하는 네. 쪽으로 이렇게 네. 살아가다가 네. 그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제 히말라야를 갔다 와서 이제 히말라야 내가 작아지는 즐거움 뭐 이런 이제 글을 책을 하나 썼었는데 내가 나를 확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은 산단 말이죠. 네. 아상의 확장을 하고 살다가 누구에게나 아상의 소멸 내가 작아지는 때가 온단 말이죠. 네. 직장을 그만뒀을 때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주목하지 않을 때 돈도 없어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늙고 병들고 몸도 아프고 죽음이 가까워오고 하면 누구나 자아의 소멸을 겪어서 점점 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자아를 나라고 여기는 동안은.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자아의 소멸을 경험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아,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자아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사는 동안은 나를 확장했다 줄어들었다 확장했다 줄어들었다 확장하면 기쁨 줄어들면 슬픔 이렇게 여기는 동안은 진정한 행복은 없구나. 이 자아라는 건 반드시 무너지는 거구나. 반드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는 아 내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건 진짜 내가 누구냐라는 어떤 여기에 질문에 답하는 거구나. 내가 누구인가에 답하는 이걸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시달리고 죽을 때까지 진실을 모르고 두려움에 시달리다가는 뭐 말하자면 죽음 이후도 그 두려움에 시달리던 그 의식이 그대로 가지 않겠어요? 이제 그걸 윤회라고 할 것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노연하게 된다면, 아, 본래 갈 곳이 없고 올 곳이 없구나. 내가 온 적도 없구나. 난 적도 없구나라는 어떤 그 나 없음의 지혜를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니까 나 아닌 것이 나니 참 그 나를 계속 건데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 우리는 이제 통상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을 따로 보기도 하고 수행 따로 자비 실천행을 따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수행자들 상에서 이제 그런 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자비행을 하려고 그러면 뭐 비구니 스님이 어떤 이제 큰 스님을 찾아갔더니 야, 막 욕을 하면서 딴짓거리지 말고 수행이나 열심히 하라고 이제 하여튼 이런 이제 저도 얘기 들으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던데 약간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통찰해 깨달으면 자비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남을 돕는 일, 자비행을 실천하는 일, 이게 이제 또 사회복지,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종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을 성자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깨달은 깨달은 이렇게 할게 아니라 실제 실천을 해야지 이제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실천행을 하는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당연해요. 당연하고 현실에서는 이제 그게 맞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부처님은 평생 사회복지 활동을 하신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복지,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뭐 이런 분이냐?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신 분이냐? 그 돈은 한계가 있어요. 돈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건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걸 또 살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이 세상 모두를 살릴 수도 없고, 심지어 살려놨다 하더라도 그들은 또 아플 것이고, 또 죽을 것이고, 또 늙고 병들고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회복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이 사회복지인지에 대한 근원을 알고 지혜를 깨달아서 진짜 사회복지를 하라는 거거든. 겉에 드러난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당장 밥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언사스님 모시고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 가는데 약간 술에 쩔어 계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뭐라 그랬지, 이제 거지 같은 분께서 와서 이렇게 술에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소주병을 들고 이렇게 달라고 하셨는데, 은사님께 저보고 이렇게 주라고. 그래서 눈치 보다가 얼마 줘야 되나,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잘못하면 또 맞을 것 같아서 눈치 보다가 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제 옛날 아버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언제든 힘든 사람 있으면 세지 말고 다 꺼내줘야 된다는 얘기를 맨날 듣고 자라서, 스님께서 그러시길래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툭 던져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스님한테 그 사람 가고 나서, 네가 저 사람의 업을 다 이렇게 감당해 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진정한 도움이겠느냐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그돈 가지고 술 사러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무엇이 진정한 돕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언뜻 보면 큰 스님들이, 성수스님 같은 분도 산에서 공부만 하셨잖아요. 언뜻 보면 불교는 너무 대사회적인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이게 어찌 보면 좀 머리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돈을 주거나 물질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은 근원적인 건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그들을 망치는 게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래서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려주는 것, 그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괴로움에서 놓여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깐 어떤 자기의 어떤 에고적인 아상이 깃든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라는 마음으로 돕잖아요. 그건 진정한 도움일 수가 없어요. 나는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 없는 사람이라, 나같이 우월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저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다라는 거는, 그것도 좋은 실천이지만 근원적인 실천이 될 수, 불이법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반 스님들 중에는, 옛날에 저희 선배 스님 중에 옛날에 이제 막 사회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 사회 복지를 많이 해야 되고 국가가 그런 걸 해야 된다, 왜 너희들은 이런 걸 못하느냐 하고 막 분노에 차서 데모 맨날 하면서 이렇게 사회운동 하다가 사회는 안 바뀌고, 나는 사회운동 하느라고 취직도 못하고 돈도 없는데 나는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사회는 안 바뀌고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더 분노하고,
내면은 너무 황폐해져 있고 돈도 없으니까 물질적으로도 황폐하고 이게 뭐지 싶은 그러니까 내가 더 피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게 맞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는데 정치인들 너희들은 틀렸어 나는 옳아 근데 왜 날 몰라죠? 내가 옳은 것이 구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건 자기 자신도 미워지는 것이고 진정한 동체대비심이 아닌 거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고자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잘못하니까 미워. 미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꾸려고 하면 그들이 바뀌겠냔 말이죠. 진정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품어줬을 때 그들이 바뀔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뭐냐? 동체대비를 깨닫는 것, 지혜를 깨닫는 것, 너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깨달을 때 그때는 저절로 우주상보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지려고 애쓸 필요 없이도 그냥 행위 자체가 복짓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막 지금부터 어디 가서 어떤 보시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신문에 한번 좀 더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내가 복지인 걸 광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인연들에게 내가 지금 나눌 수 있는 최선은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법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돈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사회복지 활동을 전면적으로 해야만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는 복을 짓고 있고 사실은 나무는 산소를 들어 우리는 사람은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나무는 뭐 이산화탄소를 들어 마시고 산소를 내뱉고 그런 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돕고 있고 살려주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걸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서로를 살려주고 있는 공생의 관계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전 세계 어딜 가든 내가 돈 5천원, 만원만 있으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건 모두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완전하게 자비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성, 연기적인 자비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불교의 연기적인 실천은 곧 자비심이고 연기가 곧 자비이고 이게 곧 동체대비심이고 이게 둘이 아닌 불이법의 실천이라서 이 공부를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 걸 깨닫는 것이고 이걸 한 명이라도 더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이고 부처님께서 하신 2500년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사회복지 진정으로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굉장히 그 도산 선생님 이 말씀이 저는 이제 너무 중요하신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복지를 한다, 보시를 한다, 좋은 일을 한다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일방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예를 들면은 야 늑대 얼마나 추운 데서 떨고 밥 그 한 끼 한 끼 해결하기 얼마나 힘들어 잡아다가 목줄 딱 채워가지고 네 밥 주고 내가 다 해주니까 너 얼마나 행복해 너 그것이 늑대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치. 그러면서 야, 이 인디언들은 전부 다 미개하니까 니들은 개화가 돼야 돼. 우리 안 따른 놈들은 다 죽여. 개화가 돼. 우리가 좋은 세상 그 개화시켜준다는데 왜 싫어? 야, 빵도 주고 교육도 시켜줄 텐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어떤 선행과 이런 것을 상대방을 이게 원하지 않는 가운데 이게 선행이라는 것도 자기의 어떤 욕망의 어떤 실현 방편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상대가 원해 그러니까 진짜 선행이라는 것은 아까 연비법적인 이런 것을 깨달아 가지고 야 이것이 내가 손등만 위인 줄 알았더니 손바닥이 바닥이 없으면 손등의 위도 있을 수 없구나 이것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구나 같은 관계구나 동이 없으면 서가 있을 수가 없고 땅이 없으면 하늘도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뭐 아마존 이것들은 전부 다 미개한 것들이니까 싹 불사질로 개발해 버리면은 이것이 지구에 어떤 숨쉴 곳이 없다는 연기적인 이런 것을 서로 이것을 냉철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서로 상생의 방법을 갖고 가고 이것이 진정한 보시고 이것이 진정한 사회복지가 되는 것이지 내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 내가 네. 옳다는 생각만으로 맞아요. 무엇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폭력이 돼 버릴 수가 네,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혜가 바탕이 된 자비만이 예, 예. 진정한 자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